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살펴볼 내용은, 자, 주인공인 피비, 자, 탈옥수에 가져다 줄 빵을 훔쳐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누나와 매형의 성격이, 자,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10개의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 was worried.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It would not be easy to sneak the food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음식을 훔쳐가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Number two, my sister was much older than me and often lost her temper. 나의 누나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Number three, if she caught me, she would punish me. 만약 내가 누나에게 발각이 되면, 자, 누나는 나를 혼내줄 겁니다. Number four, on the other hand, her husband Joe was always kind to me. 그와는 반대로 그 여자의 남편인 조는 항상 내게 친절했습니다. Number five, he often protected me from my sister. 자, 그는 종종 누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Number six, that night, when I tried to hide some bread in my pocket. 자, 그날 밤 내가 자 주머니 속에 빵 몇 조각을 감추려고 할 때, he said, 그가 말했죠. Pip, you are eating too fast. 피바, 너 너무 빨리 식사를 하는 것 같구나. Number seven, You couldn't have eaten all your bread so quickly. 내가 그렇게 빨리 모든 빵을 먹을 순 없었을 텐데. Number 8. You will get sick if you are not careful. 만약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 탈이 날 것 같다. Number 9. My sister looked at me and said. 누나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What's he been doing?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Number 10. He's eating too quickly. 피비, 너무 빨리 식사를 하고 있네. I ate too quickly when I was a boy.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도 빨리 먹긴 했지만, but not as fast as you. Joe said, 너처럼 그렇게 빨리 먹진 않았단다. 조가 말했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훑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맨 앞에 it이 나오고 쭉 가다 to, seek, to 부정사가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입니다. to 부정사를 it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2번에 then이 보이죠? 항상 then이 나오면 앞에서 비구를 찾고요. 자, much older than me,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맨 끝에 수거입니다. 자, lost는 lose의 과거형이고요. 자, lose temper이면 화를 내다는 수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자, 많이 쓰는 연결사죠. on the other hand, 그와는 반대로 앞뒤가 반대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많이 봤죠.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try to hide, 숨기려고 노력하다. 그 다음에 또 7번이 좀 약간 어려운데, 자, 후드, 조동사 후드가 보이죠? 캔에 가고, 조동사 다음에 have, pip, 현재 완료가 나오면, 자, 기준은 과거고요.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능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자, 10번에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나온 거 보고요. 동등 비교입니다. 자, 2번에도 비교급이 나오고, 자, 10번도 비교급이 나오는데, 자, 10번은 동등 비교입니다. 뒤에 나온 as를 뭐만큼, as fast as you, 너만큼 빠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자, 5번에 보면 protect, 보호하다는 뜻인데, protect, 보호하다는 전치사 from과 많이 씁니다.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훑어봤고요. 그리고 자, 살펴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